자, 가수분들 오늘 우정현분들 본인 공연 올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고은아 씨와 박금숙 씨 주인공을 모셔봅니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어? 자, 여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손잡고 나오십니다. 여기 가운데를 쓰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고은아 씨요. 네. 또 한 사람은요? 와우! 기분 되게 좋습니다. 네. 저희 오늘 콘서트에 이렇게 평일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관객이 좀 없을 줄 알고 걱정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휴일 연휴가 끼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저녁 무릎께 역시 올미도로 한번 예, 밴드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 또 이 조금 있으면 더 야경과 함께 멋있잖아요. 지금 바람이 솔솔 불어와서 좀 덥다라는 게 무심케 아주 시원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연하는 사람으로서도 이런 날씨를 참 좋아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 오늘 고은아와 네, 저기 테마가 있는데요. 예, 사랑과 우정 고은아 박금숙 해가지고 오늘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콘서트라고 하면은 꼭 1인 동무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게 세상이 바뀌었고 주변에 있는 시스템도 모든 게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이런 아이디어가 어떨까. 아, 선후배 사이에 이런 콘서트도 아, 보여주면 굉장히 팬들도 즐거워하고 아, 저희들도 뿌듯할 것 같아서 은혼차 대한가수회 회장님과 함께 논의해서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 둘이 나오는 무대만큼은 뜻을해야겠죠. 그런데 독특하게 둘이 키도 비슷하지만 나비 한 마리씩 달았죠? 네, 원래 나비 하면은 호랑나비, 뭐 노랑나비 그러잖아요. 근데 노랑나비는 암놈이고 제가 고은아가 찬 건 순놈이에요. 네, 그래서 예쁘게 봐주시고 자, 여러분들에게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감독님 음악 주세요.
이 모자 쓰신 분은 아 저희가 백댄스 어머 어머 아버지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언니 네 존경합니다. 언니 한번 안아주시고 가세요. 아 언니한테 와 키 큰 언니한테 안아보니까 또 괜찮네요. 여자한테 안기는 것도 네 감사합니다 언니. 아니 근데 사실은 아 좀 뭉클했어요. 아 태어나서 이런 꽃이라든가 이런 남에게 뭐 감사패라든가 뭐 나름대로 뭐 학창 시절에는 뭐 상장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 뭐 노래한다고 돌아다녔으니 뭐 몇 개나 탔겠어. 그런데 이 꽃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아, 누가 슬픈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막 울어버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 부탁합니다. 감독님, 네, 부탁합니다.